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기자.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가려져 있는 세계. 아멘. 창세부터 감춰 있는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한 세계를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원한 세계를, 이 창세부터 감춘 세계를 누구한테 드러낼까요? 바로 이 은혜를 받을 자.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한테는 창세부터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드러난 것을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여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땅에 걸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부터 감춘 것이 예수님한테 드러났고 사람들은 드러난 그분을 보고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진리의 조건만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지만 그 진리를 믿는 자는 그의 영광을 보나니.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리로 살아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데 진리로 산다면 그 진리가 100% 있는 거죠. 사람들은 진리의 금은 이 세상 속에 현실적이지 않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 말하고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를 지닌 자예요. 지닌 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진리 가운데 행하여 진리 가운데 사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를 지니고 그 진리를 지닌 자는 바로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그 진리가 현실인 겁니다. 그들이 바로 진리 가운데서 이 땅에 걸을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 이것이 바로 진리를 지닌 진정한 영혼의 모습이고 진리를 지닌 진정한 영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 예수로 같은 형상을 하고 주 예수로 인하여 세워져 주 예수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한 자가 된 그들을 보면 그들 안에 예수가 있는 거고 예수가 있는 그들 안을 보니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지닌 그들은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진리는 그 영혼 속에 비현실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의 비현실이고 그 진리가 그 영혼에 현실이 되어 그 진리로 충만함을 얻어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진리를 지닌 자가 되었을까? 그 지금 이 비유를 읽어드릴 때 바로 그 진리를 그 영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 땅에 내렸고 그 영혼은 그 은혜를, 그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아서 결국은 그 진리가 그들 속에서 풍성해진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씨뿌림을 받은 자가 제밭에 뿌린 자가 되어서 그 진리가 그 영혼 속에 현실되었고 현실된 그 영혼 속에 그 진리는 그 영혼 속에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방금 말한 그들처럼 그 진리를 지닌 영혼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자에 읽어준 내용이 있으니까 쭉 읽어나갈게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루려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 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땅끝에서 일어날 거래요. 즉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 온 날입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의 날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그 씨를 뿌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자는 하나님이 추수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는 다 거두어 불못에 던질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날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에 불이익이 있고 가족한테 불이익이 있고 가정에 불이익이 있고 자신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위기 있을 때 말씀대로 살고 자신에게 위기 없을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위선적인 모습이죠. 지일지 못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위익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죠. 진정한 길은요.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이 그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고 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그들 영혼 속에는 그치지가 않아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했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영혼들은 말씀대로 살 때 육체가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은 그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육체에 손실이 오고 육체에 고난이 오고 육체의 고통이 그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 따라서 사는 걸 멈춥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할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의 법을 발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난을 그 말씀으로 살고자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 고난, 환난을 겪고 몸에 대한 유익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조롱과 비웃음이 따르고 사람들의 눈을 킴이 따라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몸은 오히려 박해와 고통과 비웃음을 삽니다. 그럴지라도 육체가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육체가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그 고난 중에 윤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자. 그들이 바로 거기서 그 고난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복음을 받아들인 영원한 영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은, 환난은, 고통은, 괴로움은, 쓸쓸함은, 고독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이것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말씀대로 살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이 세상 흉흉한 바다의 파도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이고 흉흉한 파도는 그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이 세상의 환란이고 고난이고 이 세상에서 비웃는 박해 모든 것이에요. 세상 것을 지니지 못하면 이 땅에서 힘을 내고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진리 따라 살고자 하면 그것이 흉흉해져 결국 더욱더 핍박하는, 표하는 바닷물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그 진리의 길, 주님이 홀로 행하신 영원한 생명길이 감춰있다는 것.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살갗피를 나눠주는 겁니다. 자신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신을 하늘에 오르게 했던 자신의 뿌리를 뿌린 자가 인자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구원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 사람을 구원할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그 땅에 뿌렸더니 그는 그 영혼을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고 그 구원의 말씀이 그들 영혼 속에 풍성해지고 나니 이는 여러분 속에 거하실 진리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밭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씨 뿌림에 받아 그 씨를 자신에게 열매를 풍성케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새로워졌고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들은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를 증거한 자가 되었으니 이는 천국의 아들들이란 겁니다. 이제 말씀이 말씀을 나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란 것은 그 말씀대로 된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진리로 세워졌고 그 진리를 증거한 자가 되어 그 진리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 안에 있어 말씀을 마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의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 말씀에 헛되게 되게 하는 자는 가라지니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이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온 세계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고 그 죄인이 회개하면 그건 주님은 그 죄를 사하고 주님은 그 죄를 없이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여 자신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게 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진 넘어야 진리 따라 살지 못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쫓게 하는 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에 던지느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진리를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자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증거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풀무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할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 의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한 자, 그 가르침대로 행한 자,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육체가 고난에 처할 자도 그 말씀대로 행한 자는 바로 의인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그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래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아멘! 그리고 44절의 비유는 이제 같은 비유인데 달리 표현되는 비유입니다. 세상 끝에 추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표현했고 이 44절 이하의 비유는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할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 비유로서 표현한 겁니다.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자, 즉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영혼에 대해서 표현한 게 바로 이 비유들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영혼은 이러한 행동으로서 이러한 행실로서 이렇게 준비한 자가 될 겁니다. 막연하게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헛되이 되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 행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의 아들들이 돼요? 복음에는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는 그 구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빈곤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가련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부함에 처할지라도 자신의 오늘 더럽히지 않고 그 복음을 따라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며 순수한 그대로 정결케 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영혼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자예요. 거기에 욕심과 자기 위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는 복음을 따라 사는 영혼의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의 아들들은 그러한 가라지가 없어요. 욕심과 탐욕, 이기심, 여러분 가족만을 위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모든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러한 욕심과 탐욕이 또한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행복을 위한 그러한 만족이 가라지들입니다. 거기에는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들은 공의를 경외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 욕심과 이기심을 갖고 있는 자기 유익만 쫓고 있는 자기 만족을 쫓고 있는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어떻게 공의를 경외하며 그 공의를 지키며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고난에 처하면서까지 잃게 되면서까지 배신당하면서까지 빼앗기면서까지도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고 거기서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으며 자신이 빈곤에 처할 자도 가난에 처할 자도 끔찍한 환난에 처할 자도 벌거벗금을 당하는 고난에 처할 자도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하여 진리를 증거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잃어버리면서 주님의 은혜 따라 살아간 자들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진리가 그들 영혼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진리가 그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지닌 영혼의 모습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의 모습이요. 그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바로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44절에 이 현실적인 내용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무엇을 감췄대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를 발견한 후, 그 진리를,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발견한 후, 자신을 영원히 속장 죽지 않고 살게 할 영원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삽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인 걸 볼 겁니다. 영광! 2000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2000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부활을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지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전부 팔아 그것을 삽니다. 그 놀라운 밭을. 바로 그 밭은 바로 나는 내 아버지의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그분이 영원히 홀로 행하신 자처럼 예수님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전부 팔아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숨을 거두다까지. 진리를 지닌 자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에 일어나는 사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자기의 위익이 없어도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느라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느라 고난에 처하도 배신을 당하도 배반을 당해도 자신이 지닌 것을 빼앗길지라도 그들은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자신 안에 감춘 자의 모습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오히려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잃지 않게 할 것을 선택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처럼 욕심을 내며 다투며 싸우며 전쟁하며 그 재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지키자니 자기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의 원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고난에 처하며 보세요. 그 진리를 감춘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명심하세요. 말씀은 만물하고 바꿀 수 없는 보안이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요한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으로서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영혼한테는 전부 팔아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부활로 여기는 자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으로 부활로 여기는 자가 전부 팔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허탄한 이야기로 철학으로 좋은 말씀으로 치부하고 끝내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부 팔아 가장 값진 말씀이 되게 하느냐. 예수님은 전부 팔아 그 부활을 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 일생 그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삽니다. 2000년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전부 팔아 죽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사람들이 배신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지라도 자신을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치 있게 높이고자 들레지도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도 아니었다는 분입니다. 남들은 거기서 손해보면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다투고 위협하고 전쟁하며 싸우며 자신의 위익을 위해서 떠들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부를 팔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천국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긴 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딱 한 사람 또 오를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대로 마친 그 밭. 예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상 것과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까지 팔아서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그 진리 따라 생명을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그 바친 그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이 행한 것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전부 팔아 그 밭을 샀나니. 영광이로다. 이게 마지막 날 세상 끝에 추수의 날에 일어날 비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헛되지 않도록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가서 전부 팔아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는 자신의 소유까지 다 파는 자예요. 일상 것을 지닌 것과 자기 자신과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것과 자기 자신이란 자신까지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예요. 오직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행하여 그로 말미암아 마칠 수 있도록 자신 안에 주 예수만 계시도록. 주 예수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그 밭을 산 거죠. 이것이 세상 끝에 추수의 날 일어날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서 그 밭을 다 사는 주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 밭을 사는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의 뒤를 쫓기 위해서 그분의 밭을 사는 주 예수를 원하는 주 예수를 사모하는 주 예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팔아와 그 말씀대로 산 그 밭을 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내고 내 자신의 위익을 쫓고 내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며 조롱받으며 진리가 행한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처럼 살고자 그 밭을 사고자 방금 내 자신의 위익을 쫓던 내 욕망과 내 명예와 명성을 위해 살던 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며 진정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처럼 살고자 그런 말미암아 일어서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직접 그 은혜 따라 살고자 그 밭을 사고자 모든 소유를 팔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예요. 몸으로서 자신의 행함을 알리는 자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진리 따라 사는 그 예수님의 밭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날 그 밭을 살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다음 절에 이 비유와 똑같은 비유를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착하게 정말 진짜 의인으로서 살고자 정말 참된 자로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한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그러한 자들처럼 그러한 거룩한 길을 걸으며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 진지를 구하는 장사꾼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가 진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처럼 살고 싶다는 자들이 바로 진주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처럼 멋지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처럼 멋진 죽음을 맞이하며 그 가운데 살고자 하는 진주 장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이것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은 남들한테 아는 척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는 척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은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아 사야 될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너의 낮은 몸이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세로 화하게 할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날의 그 백성들이 취할 현실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의 전부인 것을,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날입니다. 예. 이야기로만 듣던 주님을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만지며 보며 헤아리며 알며 같은 일 할 때입니다. 극히 갇힌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만난 자들입니다. 어? 생명의 말씀이래? 정말 이 은혜 따라 살아야겠네? 소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세요. 이 소유는 여러분들은 돈만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돈입니다. 소유를 다 팔 때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신의 이기적인 여러분 자신의 만족입니다. 이러한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다라는 나 자신까지 다 팔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사도 바울은 세상 것, 자기 주변, 자기 지인, 자기 자신까지 다 팔아 자신 안에 예수만 계시도록 그 밭을 소유를 다 팔아 산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이 비유에 대한 비유를 깨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것이 보화처럼 보이지 않던 여러분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변명하며 이유를 대며 뒤로 물러가는 영혼들 보면 다 썩을 것의 유익을 위해서, 헛되어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자신의 신앙사를 해왔던 존재가 이제 다시 눈을 뜨고 보니 그것이 정말 내가 헛되고 헛된 일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만 치부하고 그 말씀의 소중함도 귀중함도 알지 못했던 내가 이제 그것을 보화로 발견합니다. 그때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소유를 팔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오직 구하는 자는 예수 한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반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들이 진정 주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이 땅을 걸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음 절은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걷어내는 날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를 막 모는 그물 같습니다. 천국은 바로 복음으로. 복음은 그물이에요. 바다에 친 그물. 각종 물고기는 여러분들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씨를 뿌립니다. 뿌린 씨는 세상에 그 물고기를 잡을 그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그물이에요.
근데 영혼들이 그 말씀에 그 그물에 다 걸립니다.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자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의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비는 비유를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47절 비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고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자신의 소를 다 팔아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긴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진리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 귀해 보입니까? 아니면 진리 때문에 가장 끔찍한 가난과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진리 때문에 가장 끔찍한 고난과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요.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힘이 세지고 권력이 있어지고 부유해지고 아무도 건들지 못할 정도의 형통함 속에서 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위익을 도모한 자예요. 근데 진리를 헛되이 되지 않게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영혼은 그러한 만족과 부유함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끔찍함을 당할지라도 끔찍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진리를 쫓아 그 진리를 따라 쫓아가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고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잘 보세요. 누가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샀는지. 진리를 쫓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를 이했고 새 포도주를 표현했을까요? 새 포도주는 바로 그 보화, 그 진주입니다. 주님은 새 부대를 필요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그 은혜만 담고 그 은혜만 풍성하게 되게 할 새 부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할 새 부대. 그 새 부대가 바로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 끝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하고 보지 말고 이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가라지 엉겅퀴가 잔뜩 있음을 볼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은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거짓이 없는 온유와 진심과 희락과 사랑과 깨끗함과 정결함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가라지 엉겅퀴가 잔뜩 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거예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이 다 걷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수할 말씀이 없이는 그 죄악을 걷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경건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은 거두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걸 뽑아낼 자, 그것을 멸할 자, 거기서 건져낼 자. 여러분들은 그 주님 만나야 됩니다. 즉 오직 예수,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분께만 고종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이제 그분께만 고정시키고 다른 것을 보지 않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께만 올인해야 되는 시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비유들을 잘 보세요. 오직 그분께만 여러분이 올인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입니다. 깨달자 깨달을지어다. 그러므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못된 것은 뭐겠어요?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죠. 예수님이세요 그러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바로 그물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은
바로 그들을 구원할 말씀, 생명 속에 살게 할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물에 친 그물을 갖고 그 물가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물을 친 그물에, 세상에서 그 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영혼들을 물가로 끌어냅니다. 생명의 말씀 앞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말씀에 올인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물가로 끄집어낼 때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와서 내 말을 믿으라 했더니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느니라. 이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땅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대요. 그 물고기 곤란하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받아들이고. 자,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요. 생명 말씀 앞에 끌어내요.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날입니다.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땅이고 주님은 그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 전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 백성을 진리 앞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네가 가장 좋은 걸 택했느니라. 아멘! 영광을 얻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이 바로 그 마리아처럼 앉아있을 모습이에요. 앉는다는 것은 안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 마음을 놓고 영원히 안식하며 자신의 수고를 멈추고 그분 앞에 온전히 앉아서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물가로 그를 끌어내고 있고요. 마리아를 주님은 그 물가로 생수 앞으로 끌어낸 겁니다. 마르다는 아직도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도록 도와달라고 주님한테 따질 정도예요. 근데 그냥 두어라. 나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는 생수 앞에 앉아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아주 귀하고 귀한 주님 만납니다.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옥합도 깹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르고 그 소유를 다 팔아 주님만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돼요. 아멘. 이 48절은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대요. 감사합니다. 반응하자, 반응! 치워자! 그러므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이 비유들이 세상 끝에 일어날 비유들입니다. 말세는 모르는 것 같아. 그건 여러분들은 준비 안 하는 거고요. 이 시대가 말세 같아. 이제 세상 끝이 온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다시 우리 한번 우리 영혼을 점검할 때야. 그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며 산다면 그 영혼이 바로 깨어있는 자고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도둑같이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영혼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자와 준비한 자의 차이는 엄청나느니라. 받아자, 반응 치워자. 그러므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낼 것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일감 날이 있을 거래요. 주님은 염소와 양을 갈래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립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악인이 될 수 없죠.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위기를 따라 사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핑계를 대며
피 흘릴 땐 발 빠르고 욕심을 낼 땐 발 빠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래 지닌 것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라는 말씀에는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제 악한 자와 의인이 누군지 완전히 갈라지는 걸 보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깨울 겁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재단 속인 것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2000년 예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말씀, 진리를 전했어요. 자신이 하는 가장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 될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세포도주, 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다 하고 세포도주를 내어준 게 바로 새 것입니다. 옛것은 바로 선제로 이모양적으로 역사했던 말씀들이에요. 선제로 말했던 이모양적으로 했던 옛것, 그리고 그 옛것과 새것, 이건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자로 예언했고 선자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었고 또 선자로 예언했고 선자 말씀을 예언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 예언할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애꽃이에요. 그리고 새것과 애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대요. 이건 뭐예요? 2000년 전 모세오경 선자의 글 10편글을 다 통해서 나를 기록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 애꽃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은 오늘날 그 말씀을 선자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새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재단 성경마다 마치 새것과 애것을 그 구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벌써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로 이루어지게 한 말씀 새것을 전했고 새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이 놀라운 날을 이 마지막 날에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가르침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 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또한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가 그들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은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을 보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들의 형제를 보고 있어요. 즉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보지 않고 그 표정을 보지 않고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이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 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자라. 그러니까 그들은 목수의 아들 그 형제의 형제를 보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할 때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눈으로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나 그 주의 종이나 세상 사람들 보듯이 보면은 애사람의 시선은 예수님이 존경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죄인과 가난한 자와 또 그 은혜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존경을 받네요. 이렇게 육체로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는 주님이 존경받지 못하지만 아멘. 여러분이 그 죄를 헤아고 주 앞에 나오거나 여러분 자신이 의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아니면 여러분이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존재로서 나온다면 주님은 존경을 받을 거래요. 이것은 바로 그런 옛사람 눈으로 상대방을 분별하는 그 옛사람한테는 주님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포주를 담을 자 나는 죄인이라고 주 앞에 나올 자 아멘.
치료받고자 나오는 자, 고침받고자 나오는 자, 배우고자 나오는 자, 알고자 나오는 자는 주님이 존경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옛것의 눈으로서 옛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도인들 보세요. 그 옛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밤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됩니다. 왜? 옛사람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이 바로 이 5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으로 계속 머물고 있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시선으로 나를 보는 너는 나를 존경할 수 없는 모습만 갇힌 모습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죄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와서 존중을 표하고 공경을 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한테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 옛사람 모습, 세상적인 눈 모습, 그 육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는 바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있는 영혼의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말한 것은 이러한 옛사람한테는 존경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는 주님이 존경을 받느니라. 이러한 지혜로서 이러한 능력으로서 행할 때 그러면서 이 구절로 주님은 여기서 이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옛사람한테서는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께 머물고 있고 자신의 육체에 머물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진리에 대해서 존중을 보이지 않고 존경을 표하지 않고 경외치 못할 겁니다. 옛사람한테 머무는 이상 공경함이 보이지 않아요. 공경을 보지 않는 것은 교만한 상태고 교만한 상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옛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표현을 쓰고자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 하시느니라. 이러한 옛사람에 머물고 있는 한 주님의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주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거기는 막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한테 표현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으로 머물러서 목수의 아들 아니냐, 누구의 형제 아니냐 세상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옛사람 모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거나 존경하거나 공경하거나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그 은혜를 뵙고자 받아들이고자 은혜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갖췄다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 땅에는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능력을 행하며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는 땅에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런 땅에는 주님을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이니까. 옛사람 쪽에서 아버지가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치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곳이고 옛사람에 머물고 있고 의심과 존중이 보이지 않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예요.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러한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치 못했습니다. 먼저 이 은혜를 받을 자, 예수를 대할 자, 주의 종을 대할 자, 그 은혜에 대해서 행동할 자는 먼저 겸손하고 그에 대한 존중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것이 겸손해지고 겸손해진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얻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자에겐 주님께서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역사에서 그 영혼 속에 많은 표정을 일으키느니라. 반응하자 반응! 시원자!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도록 이 은혜 말씀을 우리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사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좋은 땅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 우리 모두의 수도록 역사하여 충시하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말씀을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는 영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